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로쿠베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에즈가 맨 먼저 로쿠베를 발견했습니다. 로쿠베! 칸이 말했습니다. 개가 구덩이에 빠지더니 진짜 어리석습니다. 구덩이 속은 깊고 캄캄합니다. 짖는 소리로 로쿠베인 줄은 알겠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츠오가 집에서 손전등을 가져왔습니다. 불을 비추자 로쿠베가 멍멍 짖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쿠베, 힘내! 엣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멍! 멍! 아이들 소리가 반가운지 로쿠베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로쿠베, 힘내! 모두 입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힘내라고 소리치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떡하면 로쿠베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 줄을 타고 구덩이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힘든 일입니다. 형들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라서 아빠들도 집에 없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떡할까 하다가 다같이 엄마들을 데려왔습니다. 엄마들은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더니 와글와글 시끌시끌 떠들었습니다. 안되겠네. 시로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 남자가 있어야겠어. 칸의 엄마도 말했습니다. 비겁해. 칸이 말대꾸를 했습니다. 내가 내려갈게. 칸이 남자답게 말했습니다. 안돼, 그건! 칸의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깊은 구덩이 속에서 가스가 고여있는데 그걸 마시면 죽는단 말이야. 모두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어떡해. 빨리 구해주지 않으면 로쿠베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들은 또다시 와글와글 시끌시끌 떠들면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비겁해. 칸이 말했습니다. 비겁해. 에지도 말했습니다. 로쿠베가 웅크리고 있어서 모두들 걱정이 되었습니다. 로쿠베! 하고 불러도 로쿠베는 잠시 쳐다보기만 합니다. 로쿠베 힘내! 에지는 그렇게 말하고 도토리 대굴대굴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더 신나는 노래를 부르자! 칸은 어른스럽게 말하고는 장난감 차차차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모두 다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로쿠베는 여전히 잠시 쳐다보기만 합니다. 로쿠베는 비눗방울을 좋아하잖아. 비눗방울을 불어주면 힘이 날지도 몰라. 미스즈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로쿠베는 비눗방울을 보면 먹는 것인 줄 알고 와락 달려들곤 했지요. 미스즈는 그 생각이 난 것입니다. 모두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마다 빨대와 비눗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앞다투어 비눗방울을 후후 불어댔습니다. 하지만 로쿠베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모두들 울먹울먹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한가하게 골프채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칸이 로쿠베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디? 아저씨는 구덩이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에이, 개라서 다행이지 사람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구해줄 줄 알았더니 아저씨는 그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마다 입을 꾹 다물고 머리가 지끈거리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래! 칸이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스즈네 쿠키를 바구니에 넣어서 내려주면 맞아! 하고 너도 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쿠키는 로쿠베의 여자친구입니다. 로쿠베는 좋다고 바구니에 올라타겠지요? 그때 바구니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쿠키를 데려올게. 미스즈가 말했습니다. 에지와 아이들은 바구니랑 줄을 가질러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1학년들이라서 바구니에 줄을 묶는데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다 묶었습니다. 쿠키를 바구니 안에 넣었습니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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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기우뚱!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슬아슬, 아슬아슬, 가까스로 닿았습니다. 미스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맙소사. 쿠키가 바구니에서 벌짝 뛰어내려 로쿠베와 장난을 치지 뭐예요. 시로도 혀를 찼습니다. 어떡하지? 이제는 둘 다 올라올 수 없습니다. 미스즈가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쿠키가 다시 바구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로쿠베도 쿠키를 쫓아 폴짝 올라탔습니다. 아, 됐어. 자, 지금이야. 모두들 굉장히 기뻐하며 영차, 영차 줄을 끌어올렸습니다.